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자,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. 2108님 옆집에 살던 친구가 새벽 1시에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. 야 미안한데 좀 급해서 차 좀 빌릴 수 있을까? 와이프가 애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차 앞에 누가 주차를 해놔서 뺄 수가 없어. 전 다급한 상황이니까 차키를 얼른 줬어요. 순산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1시간 뒤 친구가 차키를 돌려주러 왔더군요. 궁금해서 어떻게 했어? 순산했어? 애 나왔어? 물었더니 친구가 얘기했어요. 아니 산부인과 가서 똥만 싸고 와서 출산 통증이 아니라 변비 통증이었대요. 아니 산부인과 똥만 싸고 와서 아나 짜증나.